안녕하세요. 금요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용대출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오늘은 그 신용대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건데, 신용대출은 1금융권에서도 취급하고 2금융권에서도 취급하죠. 제가 수십 번 말했지만 1금융권의 대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상담사 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시중은행에 방문해서 문의를 하시던가, 정 바빠서 방문을 못 하겠다면 우리 모바일이나 PC로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대출 신청을 해 보시던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상담사 통하면 무조건 대출은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으로만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인터넷에 떠도는 대부분의 상담사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저 같은 2금융권 대출 상담사예요. 그러면 저희도 실적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아, 이분은 은행에서도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싶으신데도 이쪽으로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실적 올리기 위해서. 특히나,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분이라면 자격이 좋다는 얘기가 돼요. 신용도 괜찮고. 그런데 2금융권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1, 2천만 원 나오는 분,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3, 4천만 원 이렇게 나와버리죠. 실적 빵빵 뛰니까. 이런 욕심을 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당하지 않으시려면 무조건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하시고, 거기서 안 된다, 다 부결났다, 그러면 그때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피탈, 이 저축은행 신용대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상담이죠, 상담. 저희 같은 상담사들하고 먼저 상담을 하게 되죠. 어떠어떠한 내가 이런저런 자격 조건이 되는데 신용대출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상담사가 자격 조건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여쭤본 다음에 이 자격 조건, 말씀하신, 채무자가 말씀하신 자격 조건을 바탕으로 가조회를 해봅니다. 가조회. 뭐, 가조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조회를 하더라도 신용에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이 조건, 자격 조건을 여쭤봤을 때 이걸 성실하게, 거짓없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꽉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좀 성격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살랑살랑 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허허허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일절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가조회 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대출 가능 금액 여기에 금리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은 여기에 나온 금액들이 다 나중에는 심사에 다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조건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대출 가능 금액하고 금리가 나왔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원래는 가조를 하기 전에 자격 조건, 그리고 서류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고객이 말씀하신 자격 조건하고 서류상하고 일치하는지, 재직기간, 그리고 연봉,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이. 이게 일치하는지를 먼저 보고, 이거에 맞춰서 가조를 하면, 대출 가능 금액하고 금리가 나왔다. 그러면 거의 뭐 일치합니다. 승인 날 때까지. 그런데 서류를 조회하고 나서 가는 금액과 금리 나온 후에 준비를 하라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서류 요청을, 자격 조건 물어보는데, 그럼 서류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은, 채무자분들이 무지하게 귀찮게 생각합니다.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왜 서류부터 보내야? 되는지부터 봐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격 조건만 듣고 일단 가조회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류를 받아보고, 서류상 별 문제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걸 접수를 하게 되죠.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많이 하니까 인터넷 접수죠.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 접수는 대부분 채무자분들이, 이제 저희 상담사들이 URL 주소를 알려드리면 채무자분들이 많이 입력을 하게 되고, 그걸 잘 못하신 분들은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입력을 해 나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심사 접수죠. 심사 접수. 이제 이 서류하고 그리고 인터넷 접수하는 내용들이 심사자한테 가게 됩니다. 아무리 가져올 때 대출 가는 금액하고 금리 나오고 이분이 좋은 사람이고 서류도 이상 없고 그런다 하더라도 결정은 심사자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심사자가. 우리 상담사들이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여기서 마무리예요. 상담사는 영업부예요. 영업부. 심사부는 심사자들은 심사부. 영업부하고 심사부하고는 절대 얘기가 안 됩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 말고 공적으로 얘기 안 돼요. 왜? 심사자가 이렇게 해서 이분은 안 돼요. 그런데 영업사장이 왜 안 되냐? 충돌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자체적 문제가 발생돼. 왜? 어? 그래?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계속 승인 내주라 했는데 아 그래요? 승인 내줬어. 근데 만약에 뭐가 문제가 뻥 터져. 고객이 연체를 해버리거나. 그럼 이건 전적으로 심사자 문제거든. 서류상 문제라든가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터졌다면 그럼 심사자가 책임져야 돼요? 아무 책임 없어. 영업 아니 심사부가 자기 목숨 그 모가지를 걸고 심사부하고 합의해가지고 승인 내주고 그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회사에서는 영업부는 실적을 올리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사부는 이 접수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 깔려고 하는 게 심사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회사는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실적도 많이 올리고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부는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거고 심사자는 이 영업한 이 서류, 채무자분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서류가 이상이 없는지 이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업부는 채무자가 준 서류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못 걸러낼 수가 있어요. 오로지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만 일하니까. 근데 심사자가 이걸 만약에 못 걸러냈다. 문제가 있는 선데. 그럼 그건 심사자한테 페널티가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부 결정은 심사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자가 심사를 봐요. 첫 번째 서류 이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고객 통화를 하죠. 고객 통화. 심사자가 고객 통화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신청하셨는데 이런 게 이상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이게 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걸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 우리 영업사원하고 저 김규 상담사하고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이런 것도 물어봐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채무자분들한테 나중에 심사부 전화 가면 어떻게 꼭 대답하세요? 라고 다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 이런 얘기도 잘해야 돼요. 네,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전단지 보고 이렇게 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중에 뭐 저금리를 대환해 주기로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대출 받아가지고 뭐 다른 계좌로 뭐 입금하라고 했나요? 아니, 그런 거. 이런 거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부결나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심사자들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객이 말 잘못하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끊어. 그래가지고 영업부에다 이번 인지가 제대로 안 됐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 인지 다시 시켜 또. 제 접수해서 다시 심사자가 확실하게 또 인지가 됐는지 체크를 하죠. 이 정도까지는 이제 봐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재직 확인 전화를 하죠. 재직 확인 전화. 회사로 재직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신용대출은. 예전에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가 한 20년 가까이 돼가니까, 그때는 이 저축은행이나 이 캐피탈 이런 데가 그냥 어디 카드 삽니다. 아니면 뭐 통신 삽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누구 계신가요? 뭐 신용카드 개설하려고 하셔서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왜? 채무자 입장에서 대출받는 거 회사에 알리는 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금융사도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뭐 신용카드라든가 뭐 통신사라든가 하면서 재직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 정상 이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대부업체는 아직도 그렇게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요즘 캐피탈은 저축은행은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네, 어디 어디 저축은행, 어디 어디는 캐피탈입니다. 누구누구 고객님 금융거래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누구 고객님이 대출 신청해서 여기서 재직을 잘하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출이란 말은 꺼내진 않습니다. 그냥 금융거래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는데 이 재직 확인 전화를 받은 이 회사 직원이 어디 저축은행? 어디 캐피탈? 누구 대출 받으려고 그러네? 속으로 이제 다 판단을 하고 결정한 거예요. 아, 누구 대출 받구나. 이래서 소문이 나면 꼭 우리 금융사에서 대출 때문에 전화한 것처럼 대출 전화했다라고 이제 잘못 오해가 되는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채무자분한테 아예 그렇습니다. 아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 재직 담당자가, 재직 확인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 그분한테 미리 선수를 치세요. 어차피 금융사 명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선수 쳐서 우리 가족이 누가 이렇게 뭐 보증 하나 서주라고 해서 이제 어디 저축은행 아니면 어디 캐피탈에서다 재직 잘하고 있는가, 재직 확인 전화 올 거다. 그것 좀 잘 좀 받아달라.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세요. 그럼 차라리 마음이 편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이제 뭐 채무자분 알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재직 확인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승인할 때 또 고객님께서 인터넷으로 그 몇 가지 또 입력하는 거 있어요. 요즘 뭡니까? 그것 때문에 몇 가지 입력하고 나면 바로 이제 뭐 늦어도 한두 시간 안에는 돈까지 입금이 딱 들어오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몇 단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열 단계. 열 가지 이상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걸 정말 빨리빨리 하잖아요? 정말 빠른 분들은 두세 시간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단계별로 제가 세세하게 이렇게 작성해서 그렇지, 상담받고, 아, 전화 통하면서 바로 자기 조금 물어보고, 바로 가조에 돌려버리고. 금액 금리 나오니, 고인, 금액 금리 이렇게 나왔어 해서 서류 이거 보내주세요. 그것도 바로바로, 요즘 서류 간단하죠? 인터넷으로 다 끝내버려. 그 초본, 등초본은 3자 출력. 요즘 신분증, 통장 이건 사진 찍어서 보내버리면 되고. 요즘은 그 납부득실, 그걸로 끝내버리잖아요. 건강보험료. 직장 건강보험료. 그걸로 끝나버려. 굉장히 안 돼. 그리고 나서 인터넷 접수. 뭐, 모바일 요즘 다 하고, 아니면 PC로 다 하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심사 접수, 이제 상담사가 딱 끝내버리면 바로바로.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편차가 있죠. 심사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있지만 하루에 수십 명을 다루 심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 밀리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 당일 오전에 대부분 신청을 했다면 그날 오후에는 늦어도 대부분은 승인이 납니다. 근데 오후에 이제 몇 시쯤에 전화했느냐, 아니면 또 오후에 전화가 왔지만 심사자가 심사가 얼마나 밀렸느냐에 따라서 당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신용대출은 요즘 뭐 늦어도 1박 2일 아니면 거의 뭐 당일날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금융권인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이용했을 경우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